버리면 쓰레기, 모으면 자원,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, 용산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, 그 밖에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버리고 싶다고요? 그럴 땐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 대형생활 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한 뒤 발급된 신고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되는데요.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과 같은 대형 폐가전 제품의 경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직접 방문해 무상수거하고 컴퓨터, 오디오, 청소기 등 폐소형 가전제품 33종은 배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양질의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은 목요일에 분리배출해주세요. 배출 방법은 먼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해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2024년이면 매립장 사용 종료가 예상되는데요.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,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우리 모두 생활 쓰레기 10% 감량 수칙을 지켜야겠죠. 또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. 올바른 환경제도 준수로 용산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집니다.